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레이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다들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죠? 저희도 여름휴가 다녀와서 열심히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요소만 넣고 싶다, 굳이 과하게 옵션을 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장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차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제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셨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실내 개방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트들을 제작을 해서 차에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 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과하게 옵션을 넣지 않고 꼭 필요한 요소만 넣었다는 겁니다. 릴렉션 시트가 편하니까 그걸 넣으셨고, 실내 개방감이 좋으니까 당연히 루프를 넣으셨고, 바닥 부분은 요트 바닥 외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요트 바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들어가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차량 색상을 흰색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시트 색상도 아이보리 블랙을 선택을 하셔서 기본 나와있는 색상을 코튼 베이지로 하자, 풀트림을 뺄 것 같으면 시트 색상과 똑같이 맞춰서 코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정도 코튼 베이지, 뭐 새들 브라운, 보통 요 두 가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코튼 베이지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풀트리밍을 굳이 하지 않아도 시트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루프 쪽인데요, 그쪽은 요즘에 검정색을 많이 하세요. 검정색이 고급스럽고 보기도 더 좋아서 그거를 많이 한다고 권해드렸더니 그럼 그거를 하겠다. 그리고 중앙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스트라이프 형식 타입하고 몬드리안 형식 타입하고, 구독자님께서는 몬드리안 형식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몬드리안 타입, 그리고 실내 트리밍 부분은 검정색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차량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굳이 스타리무진에 오셔가지고 풀 옵션으로 다 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으로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 알짜배기들만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릴렉션 시트, 침대 시트, 요트 바닥, 실내 개방감, 사운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문형 금고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가 풀 트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트렁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옆면 부분, 그런데 가죽으로 다 맞춰서 해요. 근데 하지만은 가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옵션이라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희 시트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인이서 타기에 가장 적합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침대 시트는 제가 잠깐 이렇게 펴놨는데, 이 침대 시트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스타리무진에서 출시한 침대 시트 중에서 맨 마지막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냐면은 원터치로 각 부위별로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터치 한 번만 누르면은 등받이가 자동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침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소픽스가 들어갔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침대 시트에 아이소픽스를 넣으려고 하면은 쇠로 된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게 되면은 사람이 누웠을 때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람이 누웠을 때 절대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폴딩이 된다는 점. 폴딩이 되면은요, 안 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짐만 실을 거다 하면은 180도 폴딩을 시켜서 짐을 얹어서 쓸 수도 있고, 사람이 앉으실 때는 2열하고 3열 시트 간격을 조절을 해서 사람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세이프티 기능.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티 기능을 넣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침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하고 마찬가지로 릴렉션 모드가 가능하다는 점. 등받이하고 엉덩이하고 이렇게 같이 넘어가서 상당히 편안하게 승차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진 D 오리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차량을 다 만들고 시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저희 보증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라벨 같은 경우는 이 가죽에 대해서 시트에 대한 기능은 기아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은 이 가죽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가죽에 대한 품질 보증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시트가 이 시트예요. 릴렉션 시트예요. 중국 의전처럼 막 화려하고 그려지지는 않지만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산 제품만을 사용을 합니다. 안전성 때문에. 두 번째로는 편안함. 직접 앉아보시면은 왜 좋은지 그때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팅 구조는 4인이 탔을 때 구조입니다. 이 앞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쾌적하게 쓰기 위해서 2열하고 3열하고 최대한 붙여놔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통합 레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순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적어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그래서 저희 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키 큰 사람한테도 유리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5명, 6명 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실내가 워낙 넓기 때문에 키가 커도 여기에 머리가 닿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다시 4인 버전으로 하면은 이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릴렉션 버전으로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 주시면은 등받이는 뒤로 넘어가면서 엉덩이는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자세가 되면은 TV를 보실 때도 34인치 커브드 LG 모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영화관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더소프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은 언더소프트를 내리면은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누워서 TV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 주무셔도 됩니다. 의자 모드로 돌릴 때는 여기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키가 크신 분이거나 작으신 분이거나 종아리에 절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내 안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순정이에요. 저희가 따로 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바닐라 블랙의 시트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스타 리무진에 가면은 풀 옵션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에 따라서 개성 있는 차량이 탄생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오리진 또 하나의 차량을 소개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루프, 릴렉션 시트, 침대 시트, 요트 바닥, 엑기스들만 모아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의 느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스타 리무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바닷가 같은 데라든지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트렁크 열어놓고 의자 빼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스타 리무진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